안녕하세요, 산스파파입니다. 일단 제 워로봇 덱을 설명하자면 지금 팽리르 MK3고요, 글로리가 MK3, 약간 구 무기들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근데 요거는 바꿨어요. 새로 나온 전파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성 늘어나고 이지스 방패 필요 없으니까 바꿨고, 그 다음에 구기체가 아이보리 라바나, 약간 코끼리 모양인데, 이것도 구무기들 코로나, 코로나, 하여튼 코로나 차고 있고, 뭐 모두를 뭐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는 아드리안 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된 로봇들로 레버넌트, 또 파프니르, 또 오로치 있는데, 아직 한참 멀었어요. 레버블 아직도 한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를 이렇게 껴져 있고, 이제 뭐 MK2, 12, MK12, MK2 12 정도 찍고 있습니다. 아직 레벨업을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타이탄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고 있어요. 레벨업 하나도 안할 겁니다. 제가 원하는 타이탄이 나오기 전까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로치 살살 업그레이드 하고 있죠. 예. 시간 되는 대로 게임 하면서, 예, 업그레이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PC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보자. 일단 하나를 차지하고, 실제는 얘가 어려워요. 고민이 됩니다. 여기 한국인. 무서운데, 여기. 한국 클랜들이 잘해요. 한국인은 없는 곳으로. 헛박 엄청 심하죠? 심해. 헛박 왜 이렇게 심하지? 마우스가 완전 이상해요. 안 움직여. 6시 뛰는데 왜? 알았어. 엄청나게 높은 랩업을 했다고 탈자들이 자랑을 하고 갔어요. 저 게임 안 합니다. 저는 워로봇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성질이 엄청 나오고 있어. 그거 봐줘. 뺏겼어, 뺏겼어. 뺏겼어. 야, 아까지 아직도 살아있네? 얘는 아까 내 오로치랑 다르. 오, 얘 엄청 세구나. 마우스가 안 돼요. 마우스 왜안 되지? 배터리가 다 됐나? 여러분,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뭐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 마우스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저, 안 가죠. 옆으로 안 가. 지금,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또 이게 안 움직이네. 기가 막히네. 왜안 움직일까, 이게?
렉인가? 렉이 이렇게 심한가? 마우스 안 먹는 렉은 참 조금 힘든데. 어, 그냥 버리지 못하는 게 최애 캐릭터. 아이 참, 마우스가 이게 힘들어 됐고 갑자기. 아, 이거 뭐 게임 하자마자 이게 뭐 첫 번째 캠퍼부터 뭐 마우스가 이게 보식이 돼서 그냥 못하는 경우 처음 보네. 보통 중간에 나가는데. 와. 아, 무적 이후에 피 빨 거예요. 무적 이후에 피 빨 거예요. 가보자. 누가 센지 가보자. 오, 제가 이겼죠. 제 최애입니다, 최애. 제일 좋아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제일 좋아하는 로봇입니다.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마우스만 잘 되면 문제 없어요. 짠! 짠! 그리고 빨리빨리 가서 대응해줘야죠. 저기 또 도와줘야죠. 도와줘야죠. 오, 안 돼요. 자, 이제는 파프니르. 이제 타이탄 나올 때. 날아올라. 왜냐면, 저,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날아올라야 돼. 전파 스킬 있잖아요. 어? 게임을 하면, 집에서 게임을 하면 방해 꾼들이 많아. 애들이 부르고, 아이프가 부르고, 뭐, 어쩌고, 게임을.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죽었어. 타이탄? 타이탄? 루차도로 나올 때까지, 아참, 제가 말씀드린 게, 루차도로 나올 때까지는 그냥 안 할 겁니다. 레버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걸로. 아휴, 신나게 죽네, 신나게 죽어. 우리 팀 다 어디 갔어? 우리 팀 없어졌어, 다. 아, 어디 가는 것 같아? 어디 갔어? 도망가다 다시 나와. 무섭죠? 정신없게 해야 돼, 정신없게. 좀 모아서. 아웃이잖아, 아웃이. 진짜 아웃이 잘 쓰는데. 아웃이 잡으랄까, 아웃이? 그래도 빼줘야 돼, 또. 유후. 혼자 남은 거야, 혼자. 혼자 하고 있네, 혼자 하고 있어. 빨리 죽으러 가야지.
아, 저 윗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아. 야, 이번 판은 망했어.